자, 오늘 2020년 말 그리고 2021년 초 시장보다는 적어도 혹은 주위 사람보다는 적어도 좋은 성적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더 나은 성적,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전략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재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저도 벌어야 되는데 못 벌어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연말 급했어, 연초. 급했어, 연말이라. 네, 연말이 아? 연말이 이때 잘하면 괜찮잖아요. 어떻게 뭐부터 좀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거 이게 말씀을 드릴 게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에 지수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네. 전체적으로 좀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었고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게 그런 거죠. 한 달에 지수가 15%씩 오르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은 뭐, 아닙니다. 뭐 10몇 년 만에 처음이라며? 예, 그래서 뭐 한 달만 다시 놓고 보게 되면 네. 아마 조금 어느 정도의 이게 되돌림의 현상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뭐 배당락에 대한 이슈도 12월 달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 다른 쪽으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네.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8개월 정도 시간 동안 40% 정도 상승을 했었을 때가 몇 번은 있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2005년이라든가 이제 2009년 이럴 때가 한 8개월 만에 지수가 40% 정도 더 상승을 했었는데 예.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가 대부분 다 대세 상승 구간 하나 다 진입하는 특징들을 좀 가지고 대세 있어요. 상승. 예, 그러니까 2005년에 지수가 8개월 만에 한 40% 정도 오르고 그 이후로 주가가 더 올라서 2007년까지 총 80% 정도 상승을 했던 국면에 네. 경험이 있고 2009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위기를 벗어나서 8개월 만에 한 40% 오르고 그 이후로 2011년까지 대략적으로 지수가 한 70% 가까이 상승했던 그렇죠. 경험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장기 상승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입에 대한 국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반대로 그냥 한 달만 놓고 보게 되면 약간 그렇게 부담되는. 조금 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장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통상 12월에는 특징적으로 예. 좀 움직이는 그 어떤 계절적인 예. 그 특기점 같은 게 좀 있죠. 예, 12월에 아무래도 이제 계절성이 연말을 이제 되게 많이 생각하니까 예. 연말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한국이나 미국 증시가 모두 다 강한 건 연말 효과가 아니고 네. 연초 효과가 훨씬 더 연초 효과 예, 제뉴얼리 이펙트 예 제뉴얼리 이펙트가 정말 강하고요 연말 이펙트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이제 주가가 혹시 11월달에 부진을 했으면 네. 12월달에 상승했던 경향들은 조금 있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11월달이 너무 급하게 올라버려서 12월달 은 조금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고요. 혹시 배당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셨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배당락이 있게 되면 배당주 주가들은 좀 이렇게 흔들리고 빠지는 경향들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 외국인도 어쨌거나 원달러 환율이 한 1,100원 정도 수준 밑으로 약간 깨고 내려오게 되면 예를 네. 들어서 1,100원에서 한 1,080원 이 사이에서는 한 번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도 경험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맞물릴 수 있는 게 12월의 시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소강 국면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더 맞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11월의 특징적인 거는 대형 그 경기 관련주 네. 그리고 이 산업재라는 중간재정 수준의 어떤 굉장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네. 많이 달렸던 개별 종목군들 또 네.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주춤하고 그런데 12월 때는 전통적으로 보면 대주주 그 요건 회피 물량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네. 개별 종목 단위에서. 네. 그런 영향도 좀 미리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미리 좀 어느 정도 다 선제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형주 흔히 얘기하는 약간 가치주라고 불리우는 컨셉들 이런 쪽들이 이미 주식시장 안에서 반등을 한 9월 정도부터 이미 하기 시작했던 부분들도 갖고 있고 네. 최근에는 배당주들까지도 그 관심이 좀 내려갔던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개별 주식들은 좀 조정을 받은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갖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 자체가 뭐 크게 바뀐다 이런 부분은 아닌다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 가격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는 생각을 예.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달엔 많이 올랐고 12월은 소강 상태다 이거죠?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소강 상태에서 그러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소강 상태에서 돈 보는 방법은 네. 지수가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먼저 판단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돈을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자금을 더 넣어서 비중을 확대할지 네. 축소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내년은 그 대체적인 증권사들도 그렇고 모든 뭐 하우스 어떻게 봐도 좀 강세장에 대한 전망이 좀 강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조금 이제 다른 쪽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강세장이 빨리 왔다가 빨리 스쳐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은 갖고는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네. 기저효과라든가 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 이런 것들이 집중화될 수는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지수가 지금보다는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먼저 시각을 갖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뭘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네,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거를 들려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 적어요, 적어 여러분. 뭘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은 그 의외로 올해는 이제 코로나19가 있었으니까 네. 매출 성장이라는 게 별로 없었죠 기업들에게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있는 기업을 찾으면 네. 그 기업이 주도주가 됐었던 그 매출 과정이, 성장 기업.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면 이런 이 때라고. 환경에서 성장하면 네. 이건 진짜 찐이다. 네, 라고 네. 생각을 했었던 부분을 갖고 있고 그런 주식들이 당연히 PER도 높아지고 주가도 올라가고 굉장히 네.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영업이익이 중요합니까? 매출이 중요합니까? 이럴 때는 약간 매출이 좀 더 중요할 매출. 수밖에 네.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좀 고민스러운 건 네. 내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기저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30%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네. 내년에는 플러스 35%와 플러스 30% 안에서 종목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측면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측면들을 이렇게 좀 고려를 해서 보게 되면 네. 기업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는 대부분 국가들이 재정 지출을 많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그렇죠. 의존하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재정 정책은 통화 정책하고는 다르게 GDP를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효과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물량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팔 수 있는 제품의 양들은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예. 해보게는 됩니다. 그러면 매출 기준이 아니라 이익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러면 내년에는 예 물량이 좀 늘어났을 때 영업이익을 많이 기업들이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고정비를 많이 낮추는 겁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그게 꼭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뭐 투자를 좀 진행하지 않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비를 낮춰놓거나 네. 아니면 자기 제품의 마진을 굉장히 잘 유지하는 기업들이 가장 내년에는 물량 효과를 많이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처럼. 영업 레버리지. 예.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가장 좋을 수가 있죠. 근데 공교롭게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 어쩔 수 없는 다시 불가결하게 좀 규결되는 쪽이긴 한데 그래서 약간 반도체에 대한 시각 자체가 나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가지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는 건 예전에는 그 반도체의 1, 2등 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면 네. 다른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시각적으로 좀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게 어떤 면에서요? 이게 왜 그러냐면 D램의 투자 사이클 안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다른 밸류체인들도 다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투자 사이클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공급을 조절하면서 생기는 재고 소진과 그냥 D램 가격의 상승 사이클이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만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조금 세트 업체가 좋다. 예, 그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종목이 고르게 확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 그 특정 시가총액 1, 2등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갖고도 위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좀 해두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네. 하고요. 네. 두 번째로 갖고 있는 생각은 내년에 이제 미국이 재정 지출을 늘리고 투자를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근데 그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 때는 투자를 안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때는 투자를 하겠냐라는 거죠. 그 고민하면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 법인세에 대한 인상 부분들도 분명히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금을 많이 내느니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히려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 재임 기간보다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가져갈 재임 기간 안에서 법인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는 진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오히려 예, 한번 법인세가 올라가면 투자가 네. 늘어가는 이유는 뭐죠? 이게 어쨌거나 EPS로 내려올 때는 세금을 떼고 EPS를 일반적으로 주당 순이익을 계산을 네, 하시죠. 네, 네. 근데 그 세금이라는 걸 차라리 내느니 네. 그 세금을 내기 직전 단계 예,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투자라는 게 장비 투자, 설비 투자도 있겠습니다만 네. M&A 이런 것도 다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도 이게 꼭 법인세가 인상돼서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딸기보다는 네, 네. 한 번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예를 들면 해보게 됩니다. 천억이 남으면 이거 법인세로 한 30% 막 내야 되는데 한 살이 그냥 한 500억 그냥 어디 투자해갖고 나머지 세금 줄이는 게 훨씬 더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투자는 해놓으면 아 네. 물론 그게 잘못된 투자가 되면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과정을 투자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그 안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네, 생각을 네, 좀 네. 장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 생각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환경보단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환경 자체가 투자를 더 독려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네, 하는 네, 거죠. 물론 네. 그 투자의 방향이 이미 좀 친환경이라 든가 이런 쪽으로는 많이 좀 정해져 있죠.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네. 미국이 투자를 늘렸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업종들이 좋았을까를 이렇게 추려보게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반도체가 이렇게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 또 삼천 하이닉스 네. 얘기 아, 그만하세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되겠죠. 네. 소프트웨어는 올해 주식이 굉장히 좋았고 반도체인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아 근데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예를 들면 아,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뭐 게임주들이긴 한데 그쪽 소프트웨어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경기가 좋으면 항상 주가가 굉장히 선방한다는 아, 특성 때문에 네.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반도체는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투자의 커머더티가 영향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를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가 조선업종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쨌거나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분명히 있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영향을 받긴 하겠습니다만 세 번째가 조선업종 그 조금 밑에 보면 뭐 건설업종이라든가 이런 약간 시클리컬 개념의 업종들도 상당히 주가 측면에서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선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지주를 형성한 그룹이 있죠. 아마 이런 쪽들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는 될 겁니다. 조선, 건설, 화학, 에너지 이런 쪽들을 갖고 있는 약간 이런 지주 회사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요즘 글로벌하게 제일 관심이 많은 지수가 ESG죠. 그러니까 ESG? 친환경, 예, 뭐 사회 공헌도,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갖고 있는 이런 ESG 지수 안에 네. 우리나라는 보면 대체적으로 그 흔히 얘기하는 약간 지주 회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있고 우리나라 금융지주 회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에 보시게 되면 현대중공업, 예, 사업지주들도 다 포함이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다. ESG 중에 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ESG 분야에 뭐 50% 투자한다고 했을 때 네. 일단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게 금융지주로 지배구조를 개선한 사업지주로 지배구조를 네. 개선한 G가 있으니까 가버넌스가 네. 있으니까 네. 그 회사들이 쭉 보면 조선 지주도 있고 뭐 이렇게 네. 돼 있네. 예. 그래서 한번 아이디어 측면이긴 합니다만 네.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투자의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니까 예. ESG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괜찮아진 맞나요? 그러니까 ESG의 그 E가 예. 환경이잖아요. 환경. S는 사회 책임, 예. 소셜이고 예. 그다음에 G가 가버넌스인데 가버넌스를 뭘로 볼 거냐? 이제만 이제 팀장님 얘기는 야 가버넌스는 좋은 회사 나쁜 회사 이거 불분명하니까 이 법령이나 모든 거를 제도나 규제 측면에서 가버넌스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개선됐다라고 하는 척도로서 네. 우리나라의 상장사 중에 무슨 무슨 지주 이렇게 돼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거긴 지배구조가 깔끔하게 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한 번쯤 관심 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네. 약간 시클리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지주 회사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흔히 얘기하는 ESG하고도 맞물릴 수도 있고 미국의 투자 환경과도 같이 맞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가지시고 보실 수 있는 아이디어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환경, 친환경 관련된 사업회사들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도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너무 친환경 한쪽에만 묶어버리시게 되면 네. 한국은 그렇게 관련된 기업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친환경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인프라 투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앞에 친환경이라는 수식어만 붙어 있을 뿐이지 인프라 투자는 그냥 인프라 투자인 겁니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게 되면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쓰고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프라 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이 지주회사 쪽으로 이제 이미 좀 전환이 된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한 번쯤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그런 쪽들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이건 약간 아이디어 측면이고 아직 뭐 이익이 좋아졌거나 이랬으면 많이 올랐겠죠 주가가. 그런데 약간 그렇지는 않은 측면들도 있으니까 한 번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항상 오르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느낀 거예요. 너무 저 올라와 있는 친구들은 안 되겠더라고. 예, 아주 깊은 가르침을 저는 시장에서 배웠습니다. 미스터 마켓이 가르쳐 주더군요.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머리를 극적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큰 가르침 저는 이제 알았는데. 2년 만에? 아, 이제 알았어요. 아, 예.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주식은 예.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주식은 싸게 사야 됩니다. 아, 주식은 비싸게 사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비싼 애가 더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그게 한 두 번째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어쨌거나 주식시장은 항상 성장주를 좋아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장주가 제일 좋다는 생각 그리고 성장주의 그 상승 시간이 오래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성장주를 바라보는 그 관점, 시각 이거는 다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성장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 성장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양적인 성장이 중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양적인 성장보다는 이제 성장주가 한 단계 더 진화를 하려면 질적인 성장이라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퀄러티라는 부분들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에 대해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내가 그 기업의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과 같은 마진이라든가 잉여현금과 같은 현금 창출 능력을 이제 그 기업들이 실제로 좋아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기업이 2016년 이후에 굉장히 꾸준하게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당연하게 매출이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맞기는 한데 이 매출의 증가보다도 더 빨리 증가를 했던 건 애플이 쌓아가고 있던 현금이 더 빨리 증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훨씬 더 우수한 기업으로 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부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식을 보고 성장주를 바라볼 때 조금 더 중요해지는 관점들이 되지 않을까. 올해 모든 성장주들이 다 무차별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성장주 안에서 뭔가 차별화를 두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 몇 프로 증가했냐 이건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변수들이 더 필요한 거죠. 영업이익률은 좋아졌느냐 아니면 잉여현금 흐름은 개선됐느냐 또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은 좋아졌느냐 이런 가치평가들 질적인 평가들이 선행이 되는 것도 한 번쯤은 내년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성장주 차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뇌 콱콱 박혔고요. 귀 쏙쏙 뇌 팍팍 오늘입니다. 이제 왜요? 아,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방송 끝나고 나한테 살짝 좀 얘기해줘 봐. 그래서 떠오른 종목이 뭔지. 아 지금 저는 아니 뭐 떠오른 종목이 딱 눈에 막 이렇게 그냥 마치 그 글자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선하게 올라옵니다. 기업 이름들이 막. 아니 사실 이제 정방꿀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정방꿀 아시죠? 정방꿀이 뭐냐? 정방꿀이 뭔가요? 정영진 반도라면 꿀이다인데 아. 정방꿀이 최근 들어서 아니 실제로 정방꿀이 최근 들어서 완전히 그 뭐라 그러지 퇴색해 버렸어요. 홍반꿀이 생겨가지고. 홍반꿀은 뭐? 노홍철. 아. 야 어떻게 아기상어라고 그 아저씨 아기상어 그 삼성 출판사라고 있거든. 네. 야 그거 몇 년 동안 갖고 있다가 판날 진짜 내가 그 옆에서 봤는데 판날 판 그 다음 날인가 그날 상한가 쳐버리더라. 핑크퐁. 어.
야, 나 진짜 그거 옆에서 보고 와. 정프로는 잽도 안 돼, 진짜. 아, 판날. 어? 바로 아니, 그 몇 년 갖고 있었다니까. 아, 그 정도는 저도 못 해봤는데. 몇 년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맨날 나 만날 때마다, 형님, 예? 아기 상어 막 하더니, 아, 지겨서 딱 팔았는데, 그날 상어가 치더라고. 아, 근데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하여튼 지주, 아, 나 이거 적어놔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저, 이재만 팀장 지주 얘기해서 내가 몇 개 지주를 쳐봤거든. 많이 오르지도 않았네 보니까. 예, 한번 지주 중에서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인프라 투자, 뭐 조선, 건설, 기계 이런 쪽을 가진 지주들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좀 관심 갖고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ESG 안에는 우리나라 의외로 그런 지주 회사들이 꽤나 많이 포함.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럴 바에는 그 회사 그 지주 밑에 있는 핵심 계열사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차피 그거 시크리칼로 보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주는 물 타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 근데 이게 제가 바라보는 건 ESG 안에도 직접 편입이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수혜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주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계열사들을 다 ESG 안에 끌고 들어가 있는 지주회사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지주회사들은 여러 계열사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유일하게 지주만 들어가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조선을 포함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아, LG, SK 얘기하지 마시고 딱 제 머리에 떠올랐거든요. 아, 이게 아무도 모를 때 내가 딱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다들? 아, 다 몰랐어요. 아무도 눈치 못 챘는데. 그런 회사 지금 아니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회사보다는 다른 걸 찾으라고. 아, 그래요? 예. 그런 회사보다는 하여튼 다른 회사. 그 회사 네. 아, 그 회사 아니었어요? 아, 왜 그러냐면 LG나 SK 그룹주는 이미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을 다 포함하고 진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 나는 ESG 안에. 아니, ESG 그 거기 다 있잖아요. SK랑. 아, 없나? 아, 그게 왜 그러냐면 SK는 굉장히 계열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계열사들이 ESG 지수 안에 포함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아, 포함 이미 지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수급적인 그래. 수혜는 좀 제한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회사는 지주만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계열사들은 빠져 있고, 근데 그 계열사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조선도 갖고 있고, 기계도 있고, 뭐 이런 회사가 또 있죠. 아, 그래요? 네. 나는 그 회사가 딱, 정확히 두 회사가 딱 눈에 아까 막 보였거든요. 그게 SK요, LG였지? 근데, 아, 거기가 아니라는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아직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네. 정프로 빨리 눈 치료하고 저녁도 하고 밤도 해야 되겠다. 딱 일주일만 쉬어도 이렇게. 아, 그게 감이. 아, 근데 지금 이재만 팀장이 지주회사 같은 것도 좋다라는 얘기, 그 지금 오늘 설명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네. 네. 지주회사를 말씀드리려고 나온 게 아니라 설명의 일부분인데 그것도 여러분 그 하나금융 투자에서 낸 리포트 다 읽어보시고, 네. 그리고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측면이지 절대 뭐 항상 그러거든 우리가 네. 건설주 좋다 그러면 건설화학 사는 분이 있어요. 네. 지주 좋다니까 딱 포트폴리오 네 개를 사.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 딱 지주야 딱 금융지주.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러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가 매출이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이익을 좀 더 잘 낼 수 있는 이런 기업들 하나, 그다음에 ESG 관련된 뭐 지주 관련된 그런 회사들, 그다음에 성장주 중에도 조금 네. 더 알짜 뭔가 이렇게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연말 연초에 더 남들보다 시장보다 더 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지주는 단기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원래. 네네네. 장기적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원래.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재만 팀장님 뭐 또 할 얘기 있잖아요. 또 물어보실 게 있나요? 아니요. 예. 하나 TV 얘기 안 하실 겁니까? 아, 저희 하나 TV 많이 시청해 달라고 꼭 말씀을 끝에 드리려고 예 했는데 네. 어떤 분은요, 네. 그거 우리도 까먹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걸 그 얘기 좀 하고 가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어. 두 번 해야죠. 하나 TV 꼭 시청 많이 받는다고. 자. 우리 하나TV에 또 훌륭한 이재만 위원님 같은 훌륭한 애널리스트들 많으니까요. 네. 또 거기서도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 더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이재만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